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사실 이거는 영상을 찍으려고 한 건 아닌데 택배가 오면 어마무시하게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건 언박싱을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네,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은 요거에 이제 오늘 언박싱 할 것들은 약간 인테리어 소품들, 막 가구들 약간 이런 건데 제가 요즘 여기 이 제가 쓰고 있는 여기를 조금 이렇게 약간 촬영을 좀 더 하기에 적합한 스튜디오처럼 바꿔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위한 물건들을 좀 샀어요. 그래서 요거를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 이렇게 살짝 보면 지금 여기 말고도 한참 더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랴부랴 잽싸게 까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은 하나부터 천천히 시작해봅시다. 일단 요거, 요거는 이제 딱 직관통에 온 거 보니까 포스터 같은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오! 아, 지민아 일로 와봐! 짜잔! 여러분 이거 제가 전시회에 갔다가 거기서 인스타 태그하면은 그거 당첨되면은 이거 거기 굿즈 보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러스트 굿즈가 왔어요. 헉! 완전 기분 좋아. 나 이런 거 당첨된 거 처음인 거 알아? 야호! 하여튼 이렇게 이거는 산 건 아니지만 이 포스터가 왔습니다. 자, 다음 택배는 짜잔! 일단은 비닐로 포장되어 있는 거 먼저 좀 빨리 까볼까 봐요. 짜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쇠누아즈 8인가? 이렇게 읽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쇠누아 8이었는지 고기 브랜드에서 이렇게 포스터, 패브릭 포스터를 썼습니다. 짜라란! 좀 멀리 써야겠다. 짜란! 요런 패브릭 포스터를 샀습니다. 이게 아마 100cm에 70cm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요거 거의 약간 커튼처럼 쓰던지 아니면 요런 소파에 이렇게 하얀색 커버 올려놨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블랭킷 같이 써도 되고 어디 한번 해볼까? 짠! 이런 식으로 예쁜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하여튼 요게 패브릭 포스터 파는 곳 중에 그래도 그나마 가격도 아주 착한 가격에다가 사이즈도 큼지막하고 사진도 이쁜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오늘의 집을 완전히 이렇게 털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깔아 놓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약간 아니면 하얀색 침구류 같은 데다가 그냥 장식으로 이렇게 올려놔도 예쁠 것 같아요. 짠! 자, 다음 택배는 짜잔! 이거 슬리퍼! 와, 이거 진짜 귀엽다. 아주 귀여운 곰돌이 슬리퍼를 샀습니다. 솔직히 슬리퍼 치고는 좀 제 기준 좀 비싸다고 생각들거든요. 한 15,500원?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만원 이하에 또 이쁜 슬리퍼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슬리퍼들 중에서 이렇게 얘가 붙여져 있는 애들? 그런 거 꼭 이렇게 나중에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완전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샀어요. 일단 이 곰돌이도 너무 귀엽고 이 아이보리 색깔도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기 실내에서 신는 슬리퍼로 구매를 했어요. 이제 요거 동생이랑 같이 제가 이제 동생이랑 요층을 같이 쓰기 때문에 세트로 같이 신으려고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짠! 이렇게 신어봤어요. 짜잔! 이것도 너무 편하고 제가 발이 235 정도 되는데 이게 진짜 완전 딱 맞아요, 딱. 근데 조금 더 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미묘하게 발가락이 삐져나가는 느낌. 너무 편하다, 진짜. 그리고 동글동글 너무 귀여워서. 완전 귀여워. 자, 다음은 짜잔. 이건 뭐가 들었을까? 근데 되게 재밌다. 이게 뭔가 제가 제 돈 주고 산 거지만 뭔가 선물 받은 것 같은 느낌. 크리스마스 선물들 이렇게 트리에 이렇게 쌓여있잖아요. 그거 다 뜯어보는 느낌. 요거는 이제 컵을 샀어요. 컵 받침이랑. 와, 포장이 진짜 잘 돼있다. 요거 이렇게 세라믹으로 되어있는 쿠션 느낌의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귀엽다. 하고 요 컵이랑. 색감이 진짜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카메라에 잘 안 담기는 게 너무 아쉽네요. 근데 요거를 이제
책상에다가 장식을 해줄 거예요. 다음은 짜잔! 취급주의라고 써있는 것만선 약간 뭔가 조명 같은 것 같아요. 짜라란! 선셋 라이트. 선셋 조명을 샀습니다. 요새 이런 거 오늘의 집에서 진짜 많이 팔더라고요. 저도 하나 사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종류가 되게 많은데 완전 조그만 거랑 요만한 거 그리고 완전 스탠드형 이렇게 있는데 저는 조그만 걸 샀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우와! 여기는 이렇게 두 가지 필터를 갈아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은 보면은 이렇게 색깔을 골라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색깔밖에 못 하는데 얘는 이렇게 필터를 갈아 끼면은 또 원하는 조명 색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 뒤에다 한번 쏴볼까요? 오! 아름다운데? 아름다운데? 우와 이렇게. 근데 눈 아프다. 이거 사람한테 쏘면 안 되겠다. 눈뽕. 눈뽕이다. 요거만 갈아 끼면 되는 식으로 되어있어요. 아까 거랑 미묘하게 다른? 아까 거는 근데 연두색이 노란색이었나? 근데 얘는 약간 핑크, 노랑, 파랑 이런 식이에요. 오, 이거 되게 분위기 있다 얘는. 이러고 사진 찍기 진짜 좋겠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 10,000원 정도 추가하면 3가지 필터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 10,000원 추가할 가치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자, 다음 택배는 짜잔! 이렇게 까면 아하! 어쩐지 택배가 무진장 가볍더라니. 요거는 이제 모형 책입니다. 아예 열리지도 않게 이렇게 그냥 상자예요, 상자. 디자인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요거 만들려면 충분히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귀찮아서 일단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놓을까 해서 요거를 샀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책이랑 요거, 요거랑 요거 유명한 킴포크 요것도 이렇게 상자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샀습니다. 다음은 짜잔! 요거는 엄청 묵직해요. 짠! 요거는 이제 요 화이트 커튼! 화이트 커튼을 두 개를 샀어요. 근데 사이즈가 좀 큰 걸로 여기 지금 요 뒤쪽에다가 레일을 설치한 다음에 여기를 커튼으로 좀 쳐줄 거라 가지고 요거를 하나 샀습니다. 제가 요번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일단 이게 약간 암막 커튼 같이 해가지고 좀 빛이 관통이 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뒤를 잘 가려줘야 되는 거, 비침 없이. 그 다음에 뭐 부드러운 거 이런 건 상관없는데 약간 너무 화이트는 아니고 약간 아이보리 계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일단 재질이 너무 보들보들 해가지고 너무 좋다. 이렇게 그냥 촬영용으로 쓰기에 퀄리티가 너무 좋은 원단을 샀네요 제가. 이제 점점 택배가 큰 겁니다. 일단 여기서 앉아서 할게요. 요거는 깨지진 않았겠지? 요거는 이제 이케아 조명입니다. 이제 디자인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완전 저렴해요. 19,900원이었나? 이렇고 아마 제일 기본형 조명이라가지고 많이들 인테리어용으로 쓰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거 자취생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약간 예쁜 분위기 내고 싶다 할 때 사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조립을 해볼까요, 지금? 더워.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뒤에다 넣던지 조명으로 쓰던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색감이 되게 이쁘네 보니까. 아이고. 자 이제 점점 더 큰 택배가 남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조립을 했으니까 또 다른 것도 까보도록 할게요. 짜라란. 우와 너무 무거워. 여러분, 짜잔. 나 이제 지쳐버렸어. 아이고. 짜잔. 뭔가 부셔질 것만 같은 이 느낌. 하여튼, 요런. 여러분들도 정말 어디서든 많이 보셨을 의자를 샀습니다. 카페 의자 같은 건데, 인테리어 용으로도 일단 얘가 여기 투명이라가지고, 그냥 진짜 무난하게 좀. 예쁘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쁜데? 깔끔하고. 사실 이거는 뭔가 자주 앉는 용 의자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지만 뭐 진짜 잠깐 앉던지 아니면 인테리어용 소품으로 쓰던지 하는 건 진짜 되게 최고인 것 같아요. 가격도 나쁘지 않고 5만원 안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접이식이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보관하기도 용이합니다. 이런 블루 러그를 샀습니다. 오, 되게 진짜 카페트 같은 느낌의 이런 헤링본 이렇게 지그재그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헤링본 문양으로 되어 있고 색깔은 조금 뭐라고 그러지? 아쿠아마린 같은 느낌이랑 블루랑 좀 섞인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카메라상에서는 좀 더 파란기가 많이 도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초록색 느낌도 좀 많이 들어요. 재질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얘가 그 사이즈 고를 수 있는 폭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걸로 구입을 해봤어요. 으잇! 네. 아유 무거워. 자 마지막 택배. 마지막 택배는 스툴이에요, 스툴. 왜냐면 여기 밖에 이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뭔지 알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크다. 짠, 요런. 거의 길이는 한 50cm 되는 것 같고 요런 약간 까눌레 모양의 스툴이에요. 저는 이게 되게 좀 부실할 줄 알았거든요. 사람이 앉으면 조금 휘청휘청 거리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네요. 생각보다 여기가 두께가 있고 무게감이 있어서 안정감 있게 받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박싱을 마쳐봤는데요. 사실 지금 몇 개를 까는지도 지금 좀 가물가물한데 아직도 사실 뭐 안 온 택배가 몇 개 더 있는데 그거는 아쉽게도 제가 그냥 나중에 인테리어 하는 영상에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언박싱을 마쳐봤습니다. 너무 더워요 진짜. 그리고 진짜 오늘 제일 끔찍한 거 짜잔 이 쓰레기들. 항상 택배 깔 때마다 이 택배 상자들 치우는 게 은근히 고역이에요, 진짜. 하여튼 저는 이렇게 언박싱을 마쳤고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영상도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두둥. 이거 어떻게 옮겨야 되지? 오늘 아침에 이게 왔어요. 엄청나다.